네,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방송 캠핑카 전문 이비 채널 캠핑카 TV의 담당 PD 정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문한 곳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프리미엄 캠핑카에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프리미엄 캠핑카에서 그랜드 카니발 기반의 아주 저렴한 침상 키트가 제작이 되어서 찾아왔는데요. 요 모델은 바닥 침상 키트, 측면 침상 키트까지 포함을 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99만원에 현재 제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렉스 기반의 바닥 침상 키트와 측면 키트, 그 다음에 싱크대까지 포함을 하면서 고하중 레일 또 적용이 되면서 부가세 포함해서 199만원짜리 침상 키트가 새롭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캠핑카에서는 2021년 새해 봄맞이를 맞이해서 이처럼 완전체 침상 키트를 구매하시는 분에 한해서 20리터짜리 이동식 DC 냉장고 모비쿨 냉장고를 30대 한정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타렉스의 동일한 레이아웃으로 카니발도 제작이 가능한데요. 동일한 가격 부가세 포함해서 199만원에 풀옵션 침상 키트를 제작하실 경우 이처럼 모비쿨 냉장고가 이벤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렉스 199만원짜리 침상 키트와 99만원짜리 카니발 침상 키트를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우선 먼저 99만원짜리 그랜드 카니발 침상 키트 보여드릴 건데요. 중앙에는 야외 테이블, 퀵 테이블 이렇게 나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쇼겁 쇼바를 설치를 해서 위에서 편안하게 짐을 실을 수 있도록 후면에 수납장 마련되어 있고요. 실내를 한번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수납 공간 넓게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수납 공간이면 뭐 이불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용품들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업체들은 이 바닥 침상 키트만 99만원에 판매한 업체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측면 수납장 또한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에 제공이 됐습니다. 측면 수납장에 또 간이 테이블 할 수 있도록 브라켓을 설치해서 요 위에서도 수납을 할 수 있고 실내에서 눈과 비가 올 때 실내에서 좀 간단히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대용으로 테이블을 설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침상 길이가 짧은 관계로 키 크신 분들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까치발을 설치했는데요. 잠시 카메라를 이동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크신 분들은 세로치짐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처럼 브라켓을 설치해서 침상의 길이를 좀 넓게, 그 침상을 넓게 사용하면서도 충분히 넓은 공간으로 또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이 된 것 같은데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제가 줄자를 이용해서 침상 사이즈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을 쟀을 때 180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측면 수납장의 제일 짧은 거리는 117, 그 다음에 제일 긴 구간은 15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 180 정도 키를 가지고 계신 분들 정도는 두 분이서 충분히 취침할 수 있는 사이즈로 제작이 된 것 같고요. 현재 이 모델은 제가 멘트 서두에 스타렉스 바닥 침상, 측면 침상, 그 다음에 싱크대 포함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199만원짜리 그 모델과 동일한 레이아웃으로 이 카니발도 제작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동일한 모델로 제작할 경우 모비쿨 20리터 DC 냉장고를 증정하는 이벤트가 30대 한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스타렉스도 어떻게 제작이 되었는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타렉스 기반의 침상 키트, 바닥 키트와 측면 수납장, 수납 키트, 그 다음에 싱크대까지 포함을 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199만원에 현재 제작이 되었는데요.
고화중 레일을 통해서 뒤에 후면 수납장이 되었습니다. 한번 제가 시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고화중 레일을 통해서 양옆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수납장 레일을 설치했고요. 그리고 우측 수납장 밑에는 간단히 식사를 할 수 있는 야외 키 테이블이 숨어져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간단히 식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아까 99만원짜리 침상 키트와 동일하게 양옆으로 열릴 수 있는 실내에서도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측면 수납장 양 옆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카니발은 한쪽 면만 제작이 되었는데요. 현재 이 모델은 추가 옵션 사항으로 전기까지 설비가 다 된 모델입니다. 일단 전기 설비 부분은 침상 키트에서는 제공이 안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프리미엄 캠핑카에 의뢰를 하시면 전기 설비까지 설치가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프리미엄 캠핑카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양옆으로 수납 공간 제공되고 있고 실내에서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퀵테이블과 수납장, 사이드 수납장 또 이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컨트롤 패널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컨트롤 패널도 지금 보니까 전기 설비가 깔끔하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바닥 침상 키트 또한 브라켓을 설치해서 여유있게 지금 취침 공간이 확보가 되고 있는데요. 카메라를 이동을 해서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장 브라켓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측면에 카메라를 설치했는데요. 이렇게 브라켓을 설치해서 좀 더 침상 공간이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줄자를 통해서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세로 길이를 확인해 보면요. 세로는 총 181 정도 나오고요. 가로는 측면 수납장과 수납장 사이에는 123 정도. 그 다음에 제일 사이드에는 146 정도가 나오네요. 이런 사이즈로 지금 스타렉스는 제작이 되고 있고요. 현재 199만원짜리 침상 키트에는 싱크대 부분까지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이 모델은 구매자분께서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전기설비, 그 다음에 천정 엠보싱까지 추가를 해서 완벽한 캠핑카로 구조 변경이 된 모델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침상 키트만 설치하실 수도 있고 이처럼 프리미엄 캠핑카에 의뢰를 하셔서 풀옵션으로 또 설치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프리미엄 캠핑카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더 자세한 영상을 통해서 디테일한 모습을 추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리미엄 캠핑카에서 제작되고 있는 그랜드 카니발용 99만원짜리 침상 키트, 바닥 키트와 측면 키트까지 포함을 해서 그리고 부가스까지 포함해서 99만원짜리가 제작이 되었고요. 뒤에 보시는 스타렉스 기반 바닥 침상 키트와 측면 키트, 그 다음에 싱크대까지 포함을 해서 부가스 포함해서 199만원짜리가 새롭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2021년 봄맞이를 맞이해서 프리미엄 캠핑카에서 이번에 30대 안정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 짠! 네, 무비쿨 20리터짜리 DC 냉장고를 스타렉스 및 그랜드 카니발 199만원짜리 침상 키트를 설치하실 경우
모비콜 20리터짜리 디시냉장고로 무료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착순 30명 한정이니까요. 조기에 소진될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자세한 사항은 프리미엄 캠핑카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프리미엄 캠핑카에서 제작되고 있는 저렴한 침상 키트의 오늘 리뷰를 마치겠고요. 다음에도 더 멋진 캠핑카 유익한 정보, 다양한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aw you just the other day. Oh, I guess that you were back in town. It's been a long time since you've been around. Remember when we used to make the streets unsafe together, baby? We were young and foolish then. Oh, how I wish we could go back again. I've decided it's been too long, baby. Reaching out to touch your heart, hope for a maybe. I get a one-way ticket down the memory lane. There are two hearts beating, 'cause nothing will ever be the same. We had a chance, babe, to work it all out. If I say that I still love you, babe, would you leave all bad things behind? I promise I won't mess things up like I did last time I saw you. I did a lot of things that I regret. Now I'm not playing hard to get. Oh, I decided it's been too long, baby. Reaching out to touch your heart.